주어진 2시 xy에 플러스 yz는 13 xy에 플러스 xz는 33을 만족하는 xyz의 순서상을 거부하십시오. 자, 봅시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수레 같은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너에 대한 구조는 y로 묶어내시면 x 더하기 z가 13이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후보가 있죠? 곱해서 13 되는 구조, 자연수들에 대한 합 자연수니까 13은 1과 13이 있을 거고요. 13과 1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x로 묶어내시면 y 더하기 z의 값이 33이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번엔 얘가 1, 33, 31, 11, 3, 33, 1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연수 둘에 대한 합이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건 탈락. 이걸로 일일이 다 케이스 분류를 하시면 되겠네요. 뭐 하라고 그랬지? 전부 다 구하면 되나요? 네, 하고 합시다. 다른 전제 조건은 없는 거죠. 자, 출발. x, y, z 이렇게 잡고 먼저 여기서부터 먼저 볼게요. 너는 1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니들에 대한 합을 어이구, 소리 좀 이렇게 자, 얘가 1이에요. 그죠? 무조건. 그리고 니네 둘에 대한 합을 13으로 만들고 싶은 애들이래요. 근데 너네 둘에 대한 합이 13인데 13짜리를 좀 체크해 볼게. 1, 아, 서로 다른 있나? 없죠? 네, 서로 다른 게 없어요. 1, 얘네 둘이 13이 되는 거니까 1, 12, 21, 30,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쭉 써놓으면 이걸 다 만족하겠지만 동시에 모두 20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내려다 쓰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x가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다 쓰는 게 아니라 네가 1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너가 1일 때와 너가 3일 때와 너가 11일 때를 구별지어서 정리하시면 그러면 너와 너를 짝으로 두면서 동시에 얘 값도 생각하실 수 있죠? 합이 13이 되도록 그럼 12 얘는 10 그럼 여기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뭘 확인해 보셔야 돼? 점검하셔야 되죠? 1이 됐을 때 그쵸? 요거야. 그리고 니네 둘에 대한 합이 33이 되니 탈락. 그쵸? 그러면서 3이 됐을 때 너네 둘에 대한 합이 11 어때요? 참. 그러니까 넌 탈락. 너는 참. 그쵸? 그 다음에 얘 11이면서 너네 둘에 대한 합 3 통과. 이렇게 되죠. 따라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쓰자면 통과고 통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한 건 y가 1일 때만 생각한 거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y가 13일 때 한번 생각해 봐. y 13일 때 더해서 1 뭐라고? y 13일 때 x 플러스 같이 얘기해. 어 그쵸. 아, 어 그러네. 어 얘도 x에 탈락이야. 그럼 될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밖에 없네. 끝.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문제 붙잖아? 그러면 머릿속에 이미 딱 그 생각을 하면 돼. 아 이건 뭐가 다 띠라는 거구나. 열심히 써봐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직선 2분의 1의 m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 그리고 점 m 마이너스 3, 2분의 m제곱 을 지나면서 4사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얘들아 요거 자 이거 볼게요. 얘가 우리 문제에서 직선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예비 고 1이니까 좀 알아둡시다. y는 x 플러스 1도 직선이고요. x 빼기 y에 더하기 1는 0도 직선이잖아요. 그쵸? 쓰기 나름이잖아. 그런데 단지 우리는 뭐가 익숙해? 얘가 익숙하잖아. 이걸로 늘 연습을 해왔어서 얘랑 똑같은 거죠. 그쵸?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보고 음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건 아닌데 알아두라고.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면 쓰셔야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 미분 적분 이런 거 할 때도 양함수, 음함수, 음함수 미분법 뭐 이런 거 배워. 그러고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쓴다거나 요즘 하고 계시죠? 그죠? 점 직선 할 때 보면 점과 직선 거리 공식 쓸 때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야 이거 한쪽으로 다 넘겨. 이렇게가 굉장히 토속적인 표현이거든. 얘를 뭐 뭐라고 한다고? 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려면 뭐 해야 돼? 음함수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고퀄리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어. 그냥 표현법 얘기한 거야. 어쨌건 얘도 능력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음함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해놓고요. 진한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야? 첫 번째 조건은 진한다는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에 m의 x 자리에 x 좌표 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y 자리에 2분의 뭐라고? 관심이 필요해? 왜 이렇게 그분이 좀 기침이 나는 거 기침한 거예요? 지금 아니요 관심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갑시다. 2분의 m 제곱 너부터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3m 제곱 그리고 이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3m 그리고 너로 만나시면 된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함 플러스 이른바 자 얘는 2분의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m 제곱이죠? 마이너스 m 제곱 그리고 너 있으니까 마이너스 2m 제곱 2 곱해버립시다. 마이너스 3m 플러스 2는 빵 따라서 2m 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빵 1, 2, 2, 1, 4, 1에 위에 마이너스 되나요? 위에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조건 하나 쓴 거예요. 뭐 지난다라는 조건. 이번에 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직선이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여기죠. 얘를 지나지 않으려면 방법을 얘 확인 좀 해볼까? 얘 뭐 할 수 있는 거지? 알 수 있는 부분 너에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 너에서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 네, 저 직선 봐봐 아무것도 몰라? 기울기? 자, 보세요. 음함수라고 하는 것의 표현법이 이런 거예요. 맞죠? 한쪽으로 내가 다 넘겨 쓴 건데 우리가 얘를 굳이 y로 표현하잖아. 굳이 y로 표현하면 y는 너랑 너랑 넘어가고 b를 넘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의 x에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는 a와 b가 영향을 줘. 너랑 너가 기울기에 영향을 주고 BC라고 하는 너랑 너가 뭐 Y 절편에 영향을 줘요. 얘가 기울기에 영향을 주죠. 다시 말해서 여기 보아요. XY의 계수는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 문자번호가 붙어있으니까 우린 기울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잖아. Y랑 상수항 Y랑 상수항은 뭘? Y 절편을 결정짓는데 여기는 어때요? 숫자들이 있잖아. 그럼 얘는 Y 절편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얘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풀었었는데 여기 봐봐 m의 값에 관계없이 뭔지 아시죠? m의 값에 관계없이 m 우리가 모르잖아. 그 말은 m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의미가 없으려면 곱하기로 되어 있는 이 식기를 뭘로 만들면 되지? 0 그치? 그러면 m의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이 0이라면 y의 값은 얼마가 성립돼야 돼? x에 0 집어넣으면 너 왕창 사라지고 마이너스 3m 아니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이 0 만족하려면 y는 이게 바로 절편이죠. 동시예요. 나는 비록 m을 모르지만 이 직선은 뭔지 몰라도 0,3분의 1은 반드시 지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지. 이렇게 수많은 직선들이야 m에 의해서. 하지만 여기를 지나지 말아야 돼. 방법은 즉 기울기가 뭐기만 한데 양수기만 기울기가 그러면 기울기 얘 기울기 얼마예요? 얘 넘겨 넘어가면 되니까 6분의 m 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기울기 6분의 n 이라고 하는 그 기울기가 0보다 뭐 해야 돼? 크셔야 됩니다. 따라서 m의 값은 뭐? 0보다 커야 하니까 여기에서 답은 2분의 n만 되고 너는 틀렸습니다. 됐지요? 덥지 않니? 괜찮니? 풀면 얘기하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풀 파워, 파워 냉방. 뒤져라. 나 파도 좀. 아니야, 형 약하게 틀 거예요. 아, 그렇지. 자, 다음 볼게요. 3번입니다. 지워도 되죠? 네. 영상 올려드릴게요. 정말 오답 정리 좀 철저하게 하세요. 3-1을 못 본다는 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초부터 탄탄. 자, 3번. 3번에 이거 이름 뭔지 아시죠? 그렇지. 자, 얘를 보고 우리 첫 번째 줄 밑줄 하나 쳐놓고 써놓으세요. 실수 x에 대하여 x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를 괄호 x로 나타내기로 하자를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부르죠. 다우스라고 합니다. 수학자 이름이죠. 우리 가장 크게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선생님 잠깐만 얘기 좀 할게. 네. 개중요. 아우스. 네. 네. 고등학생들도 겁나 못함. 중학생에서 박수가 더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에서 박수가 더 많이 나와요. 중학교는 허접한 얘기가 일단 허접한 문제 나오는 거고 고등학교가 거퀄리티. 거퀄리티 가우스. 볼게요. 자, 가우스라고 하는 건 일단 가우스라는 정의는 무조건 표현해줘요. 여러분들 책처럼 고등학교 올라가셔도. 자, 가우스 X는 어떤 N이라는 값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우스 X는 N이단데 얘 정의가 뭐냐면 N이라는 놈은 너는 수직선상에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그렇죠 정수입니다. 결론은 정수입니다. 어쨌건 무조건 정수예요. 그리고 크지 않은 이에요. 크지 않은. 그래서 얘를 몇 개 들어봐 드리면 수직선에서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수직선 딱 봐놓고 이렇게 하나 봅시다. 여기부터 볼까요? 0.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우스 0.3은 얼마나 게? 0. 그러니까 이거야. 야, 이걸 넘지 말래. 여기서부터 오는 거야. 이렇게 오다가 야, 이거 넘지 말고 있는 애들 중에 얘보다 크지 않은 애들 중에 가장 큰 정수 누구니? 0. 이렇게죠? 그럼 얘는 여기 이거 해볼까? 그럼 너는 2라고 하는 가우스 2는 얼마냐? 2죠. 왜? 2를 넘지 말라 그랬지. 2보다 크지 않는다, 크지 않다라고 했지. 같지 않다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2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하나 더. 1.5? 가우스 1.5는 얼마야? 1. 1이지. 약간 어떤 느낌 받아? 0.1이 지우면 되네 라는 느낌 받으시죠? 쉬워요. 자, 얘 마이너스 1.8. 자, 가우스 마이너스 1.8. 얼마 하게? 마이너스 2인 거죠. 점 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수직선상에서 자기 자신이 정수면 자기 자신을 읽고 자기 자신이 정수가 아니면 그의 왼쪽 값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점을 떼는 게 맞아요. 이거 점 3 지운 거잖아. 얘 점 5 지운 거죠? 얘도 정확히 얘기하면 점을 지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서 선생님이 얘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제가요. 자. 1.8이라고 하는 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8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뉘어서 1 플러스 0.8이라고 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난 너를 가우스 1.8을 시키면 얘는 1이라고 써요. 다시 말해서 뭘 갖다 쓰는 거냐면 너의 어딜 쓰는 거야? 정수 부분을 쓸게 라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가우스 마이너스 1.8은 웬 가우스 그냥 1.8을 분석을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1.8을 분석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0.8인 겁니까? 아니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0.2지. 이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를 뜯는 방법은 마이너스 1에 얼마?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0.8이에요. 됐어? 이걸 보고 우리가 소수라고 하지 않아. 왜냐면 수학에서 얘기하는 소수의 띠어럼 정의는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은 걸 보고 우리는 소수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얘는 소수가 아니에요. 그럼 얘를 소수처럼 만드는 방법은 니 사이에다가 뭘 붙이냐면 줬다 뺏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붙여요. 그러면 마에 마에 만나서 마 2죠. 뿌리래 마니까 플러스 0.2 이렇게 붙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너가 뭐가 된 거냐면 너의 얘가 누구?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너의 얘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난 너를 야 가우스 그래서 1.8이 뭔데? 라고 하면 야 1.8의 뭘 지워? 소수 부분을 지우고 뭐만 쓰면 돼? 정수 부분만 쓰면 돼? 라고 하는 거니까 네가 와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적는 거야. 이해됨? 그래서 가우스는 그냥 정확한 텍스트로의 정의는 그 자기 자신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를 갖다 쓰세요라는 정의지만 그걸 예제를 통해서 보자면 너를 가우스 시켰다는 건 너의 뭘 쓰세요? 정수 부분을 쓰세요. 널 가우스 시켰어? 그럼 너의 정수 부분을 갖다 써. 오이씨. 너의 정수 부분을 갖다 쓰세요.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됨?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자, 물어봅시다. 1부터 100까지의 3배수 몇 개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죠? 100을 3으로 나눈 다음에 수를 좀 버리면 되죠. 그쵸? 자, 생각해봐. 그럼 100을 3으로 나누면 33.3333 같은 건데 우린 대답을 뭐라고 해? 33이라고 대답한다는 건 뭘 때문인 거야? 소수를 뗐죠? 그럼 내가 이렇게 정의 내려놓는 거야. 야, 1부터 100까지의 3의 배수의 개수는? 이렇게 이해되니? 이렇게 하면 1부터 100까지 해서 3의 배수의 개수는 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써먹을 수 있어요. 써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럼 대답 안 할게요. 이 정도만 우리 현재 아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원래 고등부에서는 이거에 이제 설정을 막 더 붙여서 더 만들거든? 조금만 구경만 한 번만 해볼까? 고등학생들이 모르나?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가우스 X라는 애가 선생님이 정의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난 X가 어떤 애인지가 궁금한 거야. 야,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3이 되게? 예를 들어서 3.14159 파이 같은 거. 이거 파이 이렇게 써도 3 아니야? 맞죠? 어떤 애들이 들어오면 될까를 하래. 그러면 야 이걸 푸세요. 이게 방정식이지. 뭐도 x에 관한 방정식인 거야. 자 이거 풀래. 여기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뭐야? 3.999 어때? 괜찮죠? 3은? 2.9는? 안 돼요. 그럼 3부터 해서 누구? 4 직전까지. 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x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너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애와 4보다 작은 애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걸 눈 대지 말고 잘 봐요. 자, 이걸 수학적 정의에 의하면 3 지우고 누구로 바꾸면 돼? n으로 바꿀 거예요. 3 지우고 n으로 바꿨어요. 3 지우고 n으로 바꿨어요. 그럼 4 지우고 누구로 바꿔야 돼요? 플러스. 플러스.
그럼 우리 이걸 보고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중심. 얘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n 기준으로 중심을 바꾸는 거야. n을 기준으로 쓰자면 x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렇게를 n 기준으로 쓰자면 플러스 n 연기시면 n은 x 빼기 1보다 크다. 이거 보이니? 자리 바꾼 거야. 이렇게 있던 걸 이렇게 바꾼 거죠. n 기준으로, x 기준으로, n 기준으로. 이런 말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고요. 가우스 그래프라고 해서 가우스 그래프를 그리시고, 이거는 진짜 소개만 할게요. 어떻게 생겼어요? 계단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나오죠. 이차함수를 가우스로 그리시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겼냐면 이런 느낌이야. y는 x제곱의 가우스가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y는 x제곱의 가우스는 어떤 식으로 생겨보냐면 그냥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x값이 이럴 때 함수가 얼마야? 1이지. x값이 루트 2일 때 얼마예요? 2거든요. y의 x제곱 그래프는. 근데 잘 봐봐.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은 함수값이 다 얼마인 애들이죠? 1점 뭐뭐 있는 애들이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야. 1의 가우스는 1이거든. 이해돼? 내가 x에다가 1.1 집어넣었어. 1.1. 그럼 1.1의 제곱은 1보다는 크면서 2보다는 뭐해? 작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가우스 시키면 다 1이 돼요. 이렇게 그러죠. 루트 3이, 루트 2가 들어가면 2가 되는 순간이니까 뭐가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들이 이렇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겨요. 하여튼 이거 뭐 다음에 아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가우스에다가 플러스 가우스 함수라는 걸 접목시키시면 언제 언제 쓰이냐면 수학 하 영역부터 출발을 해서 수학 원 영역에 수학 투 영역까지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나가서 미적분이라는 영역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대충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차함수라는 단원이 있어요? 있죠? 언제 있어요? 중3 때도 있고 고1 올라가면 또 이차함수라는 단원이 있거든? 가우스는 함수, 가우스라는 단원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기도 나왔다가 저기도 나왔다가 방정식에도 나왔다 부등식에도 나왔다 함수에도 나왔다 막. 그러니까 특정 어딘가에서 막 제대로 배울 데가 없이 그냥 나올 때마다 잘 들어야 돼. 엄청 중요한 거. 미분적분 때도 써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울게요. 네.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배경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네. 추워요? 뛰어, 뛰어. 네. 저는 그걸 잘 본대요. 배려라는 걸. 배려가.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얻을 수 있고. 인내가 없구나. 이거 미래서 더 벗을 수가 없다. 자, 봐봐. 선생님이 조언을 하나 해주자면 거울 한번 딱 봐봐. 안 되겠다 싶잖아? 그러면 착한 마음이라도 있어요. 안 짝이 생겨. 안 되겠다 싶다.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야. 아, 선생님은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의 삶을.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거 안 되는데 성격이랑 뭐 이런 배려심이라든가 남을 위하는 그런 게 없잖아? 계속 혼자 있어요. 그 선생님처럼 알아요, 알아요. 다 시기하는 거 아는데 다 갖추면 굉장히 결혼도 일찍 하고 우아 망해와 이런 뭐 쉽게 말해서 선생님 지금 얘기의 결론은 꽝 다음 생에 뭐 이런 뜻인 거죠. 뭐 충분히 여학생들은 공감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 교실이 아니죠? 뭐 써있던 게? 아, 창문을 봤네요. 전달 상주. 아니야 됐어요. 가만히 좀 식상하니까. 자 볼게요. 상준 영쌤이라니까. 상준 영쌤. 아, 합체를 해야 중점이 되나요? 선생님
선생님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한번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를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쓰시면 안 보실까요? 우리 아들이 아빠랑 닮았다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 왜요? 왜요? 뭐 잘생긴 게 싫은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왜? 왜? 제가요? 녹화 중에 이런 표현 지랄하지 마세요. 아, 왜 그래? 뭘 왜 그래? 부러우니까 그러지. 아니, 안 부러워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 막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 안 부럽다니까. 아이, 알았어요. 그런 마음. 그거 있잖아. 그거 알아요. 막 강한 부정.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짧게 할게요. 자 봅시다. 잘 봐요. 그래서 우리는 가우스 안쪽에 있는 애가 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무조건 하나의 마디 안에서 똑같은 결과물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죠? 얘 0.7이면 이 0.7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랑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디가 1마디여야 되는데 얘는 세모가 들어가 있는데 그 세모의 범위가 뭐예요? 마이보다 그 범위. 마디가 하나짜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 돼. 마디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0에서부터 1로 마디를 두 개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0이 있을 거고요, 0보다 크고요 1이 있을 건데 이렇게로 케이스를 해버리면 2x가 뭐가 되는 경우를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0이 되는 걸 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실제로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빼고까지가 아니잖아. 네. 그럼 0을 어디다 붙이냐면 일반적으로는 크거나 같다에 붙이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다 붙여주세요. 그래서 크거나 같고 작고 이렇게로.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봅시다. 첫 번째는 위에 거죠. 2x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0보다 작을 때 예를 볼게요. 그러면 그때의 가우스 EX 값은 얼마하게? 헷갈린 친구들은 여기다 넣어보시면 되죠? 여기 들어오는 값인 거잖아요. 그럼 얼마야? 암수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여기 어딘가에 들어오는 애들은 전부 다 그들의 왼쪽에 있는 정수를 잃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인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 문제는 뭐로 만들어지냐면 3X를 야! 잘 들어! 그니까. 잘요? 대화한 거야? 아, 얘 중요해. 미안해. 원래 그렇지 않거든? 오늘 조금 미안한데. 막 물어버린다. 우리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에요. 미안. 부탁한데, 부탁 하나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학원 분위기가 약간 개판이다. 막 선생님이 막 저마다 막 짖는다. 막 이런 거. 그래서 엄마 장난치지 마. 그러면 또 이따가 내가 영상 올린 거 봐. 지금 엄마 봐봐 봐봐. 지금이야 지금 지금. 그럼 다 해봐. 아, 알죠. 다음 시간에 안 오면 아 엄마한테 보여줬나 보다. 선생님이 개띠긴 한데 그렇진 않아. 하여튼 그러고 나면 얘가 이렇게가 되니까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오죠. 근데 항상 가우스든 절대값에서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론에 대해서 얘가 걸러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꼭 중요합니다. 얘 정리해보시면 3x 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1은 빵 이렇게 됐죠? 그럼 3x 플러스 1 x 플러스 1는 0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너에 의해서 x의 범위는 양변에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요 0보다는 작고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네들 중에 누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똑같은 방법으로 얘 선생님 안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뭐 한다고? 0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은 애들 중에 서니까 가우스 2x의 값은 얼마? 아니, 끝까지 가는 뭐라고? 0. 0이죠 네. 그치?
요 안에 들어오면 헷갈리면 수직선을 잡고 그리는데 이 안에 들어오는 애들의 값수는 너의 왼쪽 정수인 0이다. 그럼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이게 정수인식은 3x제곱는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따라서 x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 요 안에 들어오는 걸 선택하래요. 너는 선택, 너는 선택. 따라서 얘의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과 0 두 개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하다. 아. 이거는 똑같이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아. 그러면 이걸로 오늘 시험 2차 방송 오늘 2차 방송 시험 끝나고 네, 그런 의미에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나한테 x 제곱 a 제곱에 마이너스 5 a에 플러스 6 x 플러스 6에 a 제곱에 마이너스 5에 원판 중근을 갖도록. 안타깝게도 우리는 판별식을 쓸 수가 없죠. 완전제곱식을 고치셔야 돼요. 스텝 3니까 그냥 할까요? 예. 쭉 하면 뒤에 나오는 상수한 구조가 비제곱 마이너스 4이시 구조가 나오는 거죠? 한 번씩 씁시다. 네. 괜찮죠? 네. 비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6 곱하기 a제곱에 마이너스 5a 중근이니까 늦방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정리하지 맙시다. 이거 어떻게 정리해 보죠? 네. 대문자 A로 치지 않을까요? A의 구조상수니까. 그러면 라지 A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24A 이렇게 되는 거죠? 네. A 제곱 12A 36 이해됩니까? A 플러스 6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4 A 는 빵 마이너스 6제곱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은 빵 반의 제곱이네요. 따라서 a는 완전제곱식 되는 거니까 a의 값 얼마? 6 a의 값은 6 a의 정체는 누구? a 제곱 마이너스 5a가 a의 정체였고 그거는 6이었으니까 넘으면 마이너스 6은 빵 따라서 얘는 1, 6자리가 되는 거죠. 밑에 마이너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6입니다. 왜 문제 풀었는 거야? 왜 이렇게 힘이 되지? 하고 집에 가면 되지. 자, 뭐 있어?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삶의 시간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신시야. 내 마음이지. 누가 신호시간 부른대? 아버지 정해진 거. 내가 정하는 게 다 저 법이야. 자, 5번입니다. 아이고, 5번도 고딩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예요. fx는 루트 x 플러스 1의 플러스 루트 x 분의 1. 자, 이거를 때 한근 m에 대하여 네. 자, 문제가 a 제곱에 괜히 문제가 좀 어렵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그런 문제일 뿐이지 뭐 어렵지 않나 보여요. 빵. 자, 한 근이 m이라고 했어요. 그럼 근을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야? 야, 네 근을 x에다가 대입해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의 생김새가 뭐라고 했냐면 f1에서부터 F2에서부터 F35까지 집어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린 일단 얘를 구하고 A값 구하세요 라는 건 널 구해서 너가 뭐 예를 들어서 3이야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어서 A에다가 변정치 푸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가봅시다. 자 공부를 잘하는 선배와 공부를 못하는 선배의 풀이법에 대해서 비교 공부를 한번 해봐요. 자 공부를 못하는 선배들은 1부터 35를
굉장히 희망을 갖고 풀죠. 35번만 하면 되죠. 1루크에 2루크, 3루크, 4루크, 5루크에서 얘를 분의 1, 분의 1, 분의 1, 분의 1, 분의 1, 점점점 분의 1 딱 써놓고 이제 뭘 하기 시작해요? 유리화를 하겠죠, 그죠? 유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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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화를 하시면 당연히 언젠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러는 동안 우리 잘하는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미리 뭐 합니까? 미리 유리화를 하죠.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를 분모 분자에다가 줍니다. 그럼 밑에 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루트 앞에 거에 마이너스 뒤에 거 이렇게 정리가 돼서 쉬어랑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또 잘하는 선배 중에 잘하는 선배 중에 더 뛰어난 선배와 잘하는 선배 중에 그런 선배는 여기서 또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면 그냥 잘하는 선배는 이제 기분 좋게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작을 하고요. 꽤나 잘하는 상준이 같은 선배는 이상준이 어떻게 푸시냐면 이렇게 풉니다.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풉니다. 차이 느껴지나? 네. 별로 안 느껴지지? 굳이? 막 이런 생각 들잖아. 네. 자, 해볼게. 자, 요 선배는 여기다가 이제 뭘 해요? m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 1부터 35까지 집어넣는 거야. 출발! 1 집어넣읍시다. 불러! 루트 2 빼기 루트 1 그 다음 루트 3 빼기 루트 2 그치? 루트 4 빼기 루트 3 이것들을 뭐 하는 거야? 계속 더하세요. 마지막 거 집어넣자. 35였죠? 루트 36 빼기 루트 30 5죠? 자, 똑똑한 선배의 풀이법을 한번 묻어봅시다. 자, 집어넣읍시다. 위아래 거 똑같은 건 아시죠? 마이너스 루트 1. 자, 1부터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4. 점점점. 마지막. 마이너스 루트 35 플러스 루트 36. 얘는 바로 다 보이지. 이거 다 걸려. 36. 그치. 마이너스 1 남는 거고 플러스 루트 36이라고 하는 6 남는 거죠. 따라서 다 묶는 거. 이렇게 되거든요. 반면에 얘는 찾아야 돼. 그치? 이렇게. 아,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찾을 수 있겠지.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얘는 지금 쉬운 문제니까인데 얘가 조금 더 지랄 맞아지면 지우는 게 더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 드리는 기준은 뭐냐면 나중에 이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2년 뒤에 벌어질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2년 뒤라는 것 고2의 1학기 기말고사 지금 여러분들이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중이잖아.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1학기 기말고사를 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여기에다가 요걸 씁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시그마 N이 1부터 35까지 F, N 요렇게 표현하면 고딩 거, 요렇게 하면 중딩 거. 시그마 더하다라는 뜻이고요. 1, 여기에다가, n 자리에다가, 야, n에다가 1부터 35까지 넣어서 시그마 s, 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세요라는 뜻이야.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35까지 넣어서 더해. 그러니까 이렇게 주저리주저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문제. 다른 게 없어. 고2 지금 완전 이거랑 똑같이 푼다.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 귀찮아가지고. 그럼 이게 고2 문제. 네, 이거 고의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면 진짜 완전 리얼 완벽히 똑같아. 진짜 여기만 이렇게 쓰면 요걸로만 표현하고 중딩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 차이밖에 없어. 완전 똑같아. 이렇게 나오잖아. 얘를 구하세요가 아니라 요걸 구하세요가 아니라 요거 구해서 여기 넣으라는 거니까 고딩 문제 중에서도 한 중위권 문제. 왜냐면 구하세요가 아니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1값도 구해야 되니까. 따라서 m의 값의 결론은 6q 5를 갖다 대입해서 하는 건 셀프. 자, 6번 갑니다. 6번 한 문제만 더 보고 쉬었다 할게요. 6번 자, 6번 문제 보시면 주어진 3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각각 서로 다른 2개의 근을 가진다. 이 세 개의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A라고 했을 때 얘 다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네.
나 다 이성내 하기 귀찮으니까 얘기해줘. 첫 번째 얘 얼마야? 1억. 피랑? 마삼. 두 번째 거는? 2큐. 2큐랑? 2. 그 다음 거? 마이너스 키랑 첫 번째 마이너스 키랑 플러스 3. 난 불러주는 대로 쓴 거예요. 아, 플러스 3. 마이너스 피랑? 플러스 3? 아, 그냥 3? 네, 그냥 3. 그냥 3? 나 안 봐요? 네. 아이고, 피랑 마이너스 3. 그럼. 이거 아니야? 피랑 마이너스 3. 아, 뭐야, 이게. 피랑 마이너스 3 맞는데? 예. 아, 그래요? 아, 왜냐고. 아, 진짜. 아, 요게 막히시면, 선생님 엄마 상담 드릴게요. 빨간 펜 선생님이랑 만나던 거, 부모님 이런 거 하시죠. 왜지? 응? 왜요? 왜지? 당장? 왜지? 왜지? 아, 됐어요. 아, 됐고요. 마지막 거 뭐예요? 마지막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5. 피. 6큐. 검사를 받아 봐. 요즘 약이 약이 꽤 괜찮아요. 그럼 저도 많이 필요 안 봐. 하자. 있을까? 해도 돼? 엑스가 엑스가 쓰고 있는 거구나. 자, 했을 때 3은 공통근을 갖는데요. 그리고 A는 양수래요. 그죠? 공통근을 갖는데 그럼 모르겠는데. 얘네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네가 같든지 네가 같든지 네가 같든지 하는 거. PQ는 근데 자연수인가? 아니네? 상수네? 뭐 어쩔 수 없네. 잘 짜집기 해야 되겠네.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P가 2일 때 첫 번째 케이스. 기다려. 자, 그다음 너가 너일 때, 즉 Q가 뭘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런데 지금 얘가 공통근 얘기하는 거야. 너랑 너랑 같다는 건 공통근.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3. 그렇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니랑 니랑 붙을 수도 있는 거죠. 키랑 EQ랑. 그리고 각각은 공통근이 돼버린 거야. 자, 그 상황 하에서 정리를 해보시면 너네 둘이 갔고요. P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 그쵸? P에다가 2 집어넣으면 실제로 2라는 게 공통근이 돼야 되는데 넌 2가 2니까 얘가 2가 돼야 돼서 Q는 얼마? 3분의 1이 돼서 너 자체가 2가 돼야 2, 2, 2 이렇게 공통근이 됐죠. 됐습니까? 그냥 그런 거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근은 양수야. 뭐 이거밖에 없냐? 뭐 얘도 답 중에 하나겠네. 자, 그다음 얘 한번 또 줘봅시다. 예. 자, Q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는다는 건 공통근을 마이너스 3이라고 낸, 난 해석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Q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9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공통근을 가지려면 너가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5P라는 애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세요. 어? 할 필요 없다 참. 문제에서 공통근은 뭐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수여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너 탈락. 네. 이거 공통근이 될 수 없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너가 너라는 건 쟤네들이 같대. 그러면 쉽게 말해서 너랑 너를 난 공통근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 둘 중에도 누군가가 세모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 해보자. 자, 밑에 X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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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X 구조에다가 P는 EQ 갖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0Q 또는 6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EQ. 그럼 Q로만 다 통일시켜볼게. 얘 EQ, 2 이렇게 될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니들끼리 뭔가 똑같아야 돼. 그쵸? 난 얘가 공통근이었어. 이해됨? 그러면 여기든 여기든 둘 중에 하나가 너네랑 똑같은 값이 와야 되는데 너랑 너랑 같으려면 Q는 뭐여야 돼? 0밖에 안 되지. 너랑 너랑 같으려고 해도 Q는 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공통근은 0인데 양수기로 했으니까 너만 애면. 자, 다음 문제 하면 또 이제
지나가겠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화장실 좀 할게요. 네. 잘 보이니?